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백그룹입니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3년 7월 2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 2일에 우크라이나 남부와 키이우를 대상으로 무인기와 미사일 공습을 실시하였습니다. 3개의 칼리브르 미사일을 포함해 총 11발의 미사일과 8대의 샤이드 무인기를 발사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개의 순항미사일과 8대를 모두 유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크림대교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방어를 위하여 보안 조치를 강화하였는데 이게 그대로 물류 시스템에 무리가 가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8km 정도 정체가 발생하였습니다. 크림반도의 교통부 장관은 너무 오랜 기간 보안 조치를 함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2일에 6개 지역에서 반격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리만, 바흐무트, 아브디브카, 서부 도네츠크, 자포리자 지역, 서부 자포리자에서 공세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쿠판스크, 스파토베, 크레미나입니다. 이곳에서도 전투가 계속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스파토베 북서쪽 16km 지점에서 두 번 정도 격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크레미나 남서쪽 3에서 5km 지점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쿠판스크에서 남서쪽으로 22km 지점에서 제1근위군 부대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한 모습입니다. 다만 전선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서 사실상 고착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지역에서 지속된 진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무트 남서쪽에서 약간의 이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240 고속도로에 따라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증원 병력을 추가로 배치한 모습인데요. 바흐무트 측면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증원 러시아 병력들이 바흐무트에 집결 중인 모습입니다. 또한 서부 도네츠크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한 모습인데요.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아브디브카 근처에서 공격 작전을 수행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참호선을 따라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며 일진일퇴의 양상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블레다르에서 남동쪽으로 12km 지점에서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약간의 이득을 얻은 모습인데요. 그 외에도 벨리카 노보실리카에서 남서쪽으로 8km 지점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오리키브 남서쪽에서도 반격 작전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리키브에서 남쪽으로 12km 지점에서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규모는 소규모 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고 1차 러시아 방어선 함락시킨 모습인데요. 밤낮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안토니프스키 다리에서는 지속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과 7월 2일에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도 일부 진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서 안토니프스키 다리를 러시아군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의 전투 승리를 대승리라고 포장하며 선전하였는데요. 러시아 내부에서 대승리까지는 아니라는 말이 오가면서 러시아군 발표에 의심을 하는 내부 여론이 꽤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